8월 28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. 인천역을 출발해 월미도를 한 바퀴 도는 월미 바다열차가 오는 10월 8일 정식 개통합니다. 8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됐던 옛 월미 은하레일이 멈춰선 지 10년 만입니다. 인천 항공정비산업이 국회 앞에서 멈췄습니다. 지역 간 입장차가 심각해 인천 MRO 추진의 열쇠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참여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. 정부가 발표한 8자리 번호판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하지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주차장 카메라 설비는 현 주차장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. 경기도 내 불안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등 불안 증세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도민은 2년 새 3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.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인접한 용인시 배관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됩니다.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경기도 내 난독증 초등학생이 866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. 도교육청은 12월까지 난독증 바우처 치료기관을 선정하고 학교 추천으로 치료학생 신청을 받습니다.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.